안녕하세요. 마가복음 3장 NIV 영어성경 직독직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Another time,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Another time, 다시 한번, Jesus went into, 예수께서 회당의 시나고그에 들어가셨습니다. And a man with shriveled hand. 자, 이게 with a shriveled hand가 이렇게 man을 꾸민다고 보면 되겠어요. shrivel 하면은 그 손이 오그라들다 뜻입니다. 오그라들다, 시들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손 마른 사람 이렇게 성경 나오죠. 손이 마른, 어떻게 어니까 한편 손 마른 그 사람이 was there, 거기 있었습니다. Some of them were looking for a reason to accuse Jesus. 자, 그들 중에 몇몇이 찾고 있었습니다. Looking for 그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accuse한, accuse하면 고소하다, 고발하다. 예수님을 고소할 그런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Yes, so they watched him closely to see if he would heal him on the Sabbath. 자, 그래서 그들은 봤습니다. 그를 가까이 면밀히 봤는데, 보기 위해서. 자, 그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를 고치는지, 안식일에, on the Sabbath,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Jesus said to the man,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에게, stand up, 일어서라, in front of everyone,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서라. 예, 4절 보시면, then, 예수께서 Jesus asked them,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자, Sabbath, 안식일에 lawful, 어떤 것이 더 lawful하냐? 올바르냐? 좀 법적으로 바르냐? 말이죠. 어떤 것이 더 바르냐? 자,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콜론이 to the good, 선을, 자, good은 선한 거죠. 선을 행하는 것, 또는 evil, 악을 행하는 것. 자, 그리고 to save life, 생명을 구하는 것, 또는 죽이는 것. 이게 어떤 것이 더 lawful하냐? 어떤 것이 더 선한, 합법적이냐? 어떤 것이 옳으냐? 이 말이죠. But they remain silent. 그러나 그들은 silent, 조용한, 침묵인 뜻이잖아요. 다 잠잠했습니다. He looked around at them in anger. 예수께서 그들 주변을 둘러보고 아주 분에 화가 나셔서 anger 하시면 화가 난 거죠.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deeply distressed. 아주 근심, 깊이 근심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stubborn hearts, 완악한 그런 그 마음에 아주 심히 근심하시면서 said to the man,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Stretch out your hand, 내 손을 stretch out, 내 손을 뻗어라. He stretched it out. 자, 그 손을 벗었습니다. And his hand was completely restored. 그리고 그의 손이 completely, 완전히 restored, 회복되었습니다. 6절 보시면, then the Pharisees,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went out and began to plot. plot 하기를 시작했어요. plot은 음모를 꾸미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The Herodian, 헤롯당과 함께. How they might kill Jesus.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음모를 꾸미기를 시작했습니다. 7절 보시면, Jesus withdrew with his disciples to the lake. 예수께서 위드로 물러나다, 철수하다의 말인데요. 물러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with a lake, 호수로 a large crowd from Galilee followed. 예. 갈릴리로부터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When they heard about all he was doing. 자, 그가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many people came to him.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주디아, 유대, 예루살렘, 이두미아, 이두메, and the region across the Jordan and around Tyre and Sidon.
예루살렘과 이두미아 그 지역, 그 건너편 지역, 요단 건너편,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그런 두로와 시돈에서도 여섯 개 다 나왔습니다. Because of the crowd. 자, because of 한 뭐뭐 때문입니다. 그 무리, 군중 때문에 he told his disciple,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To have a small boat. 자, small boat를 ready for him. 그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아, 자, 여기 이제 그 told to have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또 말했습니다. 뭐 하라고? 아, 사람들이 그를 그 crowd는 그 밀치다, 뭐 군중, 그 명사형으로 그렇지만 동사로는 밀치다, 이런 그 무리가 많은 걸 말하죠. 그래서 밀치는 것부터 무리가 그 군중이 미는 것부터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 배를 스몰 보트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For though he had healed many. 왜냐하면 그는 많은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so that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with disease, 질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were pushing, 밀었어요. forward to, 그를 터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밀고 있었습니다. Whenever the impure spirit saw him, 자, impure,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봤을 때마다 they fell down before him. 자, 그 앞에 엎드려지고 and cried out, 외쳤습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기 대문자를 썼어요. But he gave them. 자,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 엄격하게 strict order,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not to tell others.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13절 보시면 Jesus went up on mountainside.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And called to him. 그에게 부르셨습니다. Those he want. 그가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They came to him. 그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He appointed 12. 그는 12명을 자 지명했습니다. Then they might be with him. 그 사람들, 12명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그와 함께 있고 with them. 자, 여기 이제 그 요 대시 계속 연결된다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 대, 두 번째 대는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그가 그들을 send out,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preach 하기 위해서 보낼 그 12명을 지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임명 지명했습니다. 예, 이제 프리치 하는데 여기 그 보낸 그것이 첫 번째 프리치고 두 번째도 end에 연결되어 있네요. To have authority. 자, 보냈는데 첫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고 두 번째는 have authority. 권한을, 권세를 가지도록. 어떤 권세냐면 to drive out demons. demons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을 드라이브 아웃, 쫓아내는 그런 권한을 가지도록 보냈습니다. These are the 12. 이 사람들이 그 12, 12명입니다. He appointed. 그가 임명한, 그가 지명한 그 12명. 자, 그 사람 이제 이름이 나온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Simon to him. 자, 그에게는 he gave the name Peter. 자, 피터라고 베드로라고 그에게 이름을 준 시몬과 제임스 son of Zebedee.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제임스, his brother John to them. 자, 그들에게는 he gave the name Boanerges. 자, 보아너기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계속 보시면 which means son of thunder. 자, 이 보아너게, 보아너지가 바로 sons of thunder입니다. 이게 천둥이죠, 천둥.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의미하는 그 이름을 줬어요. 자, 앤드류, 야고보, 필립, 빌립, 바톨로미우, 바돌로메, 매튜, 마테, 토마스, 도마, 제임스, son of Alpheus, 알페의 아들 야고보, 타디어스, 다데오, 사이먼 더 젤럿. 자, 열심당이죠, 젤럿 하면. 열심당, 시몬, and 주다스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 자, 그리고 가룟 유다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가룟 유다 누구냐 하면은 betrayed him. 자, betray 하면은 그 배반하다, 배신하다. 그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자, 이렇게 12명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